대전시가 사활을 걸고 유치 경쟁에 참여했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이 원점 재검토됩니다. 정부가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자체 간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대전을 비롯해 전국 11개 자치단체가 경쟁했던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공모가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선정 때처럼 지자체 간에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자 공모 방식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 방식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더 큰 과열 양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점에서 철도 박물관은 공모 방식을 통해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입지 조건과 운영 경비 최소화 방안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 뒤 정부가 최적의 입지를 자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 중단과 공모 방식 포기에 대전시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앞으로 투명한 선정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7월에 실사를 받고 결정 원래 이제 당초 계획대로 가기를 원했었던 거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한편에선 오히려 정치권을 통한 물밑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밀실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사업 백지화는 아니라고 정부가 못을 박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면서 지자체 간 행정력만 낭비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지역 공약 사업인 철도박물관 대전 유치를 공모로 돌려 충청권 공조를 깨뜨리고 지역 간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